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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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작작 본격 등짝 스매싱 실험 리뷰. 건조기 리뷰 편을 찍으면서 1박 2일 동안 연속 7번 건조기 돌렸었던 것을 기억하나, 사실 영상에 나온 것만 7번이지 추가 실험 등으로 최소 10번은 더 돌렸었다. 댓글로 많이 걱정해줬던 전기세 폭탄. 게다가 물을 전기로 끓이고 열풍을 내는 방식은 전기세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식세기에 달린 댓글. 이 말대로라면 열로 3시간 동안 쓰레기를 말리는 스마트카라, 열로 2시간 동안 뜨거운 스팀을 뿜고 말리는 식세기, 열로 2시간 동안 옷을 말리는 건조기까지 전기세 공포증 걸릴만한 제품은 모조리 사용하면서 일반 상식 이상의 횟수로 사용한 정신나간 사람의 한 달 전기료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 드디어 관리비가 나왔다. 자, 다들 전기료 폭탄에 등짝 스매시 걸었을 것인디.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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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작작 쿵작 따라리리라리리. 1,000원이네? 1,000원이요? 건조기를 미친 척하고 돌려도 전월 대비 1,000원밖에 안 올랐다. 그리고 총 전기세도 22,000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까지는 아니었다. 뭐 대충 이과 형님들의 과학기술력 발전으로 전력 소비량을 많이 줄여 우리가 걱정할 만큼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다. 사실 광고에서도 전기세 많이 안 나온다고 말하긴 했는데 하도 거짓말 여러 번 맞았던 얼얼했던 학습 효과로 인해 만연해 있었던 불신병이 컸었다. 내 몸 편해지는 게 최우선이다. 전기세 걱정돼서 못 사게 했었다면 이 영상 링크 슬쩍 카톡으로 보내줘라.